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과연 세금을 얼만큼 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 요율표를 모두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관련 세금 요율표 모음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팔 때 과연 세금을 얼만큼 내는 건지 대략적으로나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세부적인 세금은 세무사님께 맡기시겠지만 자금 계획상 이 대략적으로나마 얼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금 요율표를 다 모아봤습니다. 여섯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두 번째는 재산세,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네 번째는 소득세. 물론 이 소득세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도소득세, 여섯 번째는 증여상속세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취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일단 현행법상 아직 개정 안 됐으니까 현재법상 세율은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집부터는 그 두 번째 집, 세 번째, 네 번째 집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두 번째 집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8%,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1%에서 3%고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12%,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8%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택 그 이상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무조건 12%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물론 법인은 무조건 12%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작년 말에 정부가 바꾸려고 했죠. 이게 조금 과하다 보니까 이 중과세를 좀 줄여서 각각 50%씩 감면해가지고 두 번째 집까지는 주택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로 가는 거고 세 번째 집 이상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그것도 지금 세율의 50% 감면해가지고 6%, 4%, 6% 이렇게 세율을 줄여주려고 했는데 이 지방세법이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8%, 12%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이제 거의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에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면 만약 다음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래 정부 계획대로 법 통과는 나중에 됐지만 아마 최초에 발표했던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이제 개정된 세율을 적용받지 않을까 아니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 이 세율이 다시 한번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완화가 된다면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부터 소급해가지고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12%입니다. 예, 이제 이것도 6%로 좀 인하할 계획이고 그것도 이제 3주택 이상자가 증여할 때 만약 주택을 하나나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여할 때는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적인 세율 3.5%로 과세하는 거고 3주택 이상자가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집을 증여할 때 그때 중과세로 6% 할 계획인데 이건 역시도 개정이 될 때 세율 변화가 있다거나 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도 작년 12월 2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사실 이 세율표를 굳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자체가 알아서 부과징수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굳이 이제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고라도 하시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과세표준이 6천만 원 이하면 일반 세율은 0.1%, 1억 5천 이하는 0.15%, 3억 이하는 0.25, 3억 초과는 0.4%, 별정은 무조건 4% 중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라면 이때는 일반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0.05%포인트씩 깎아줍니다. 그래서 0.05%, 0.1%, 0.2, 0.35% 이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게 60%입니다.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30에서 7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올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최대 45%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라면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이 종부세가 작년까지는 이제 꽤 참 무겁게 중과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공제금액도 늘어났고 이 세율도 좀 변경되면서 부담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세율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0.7, 그리고 1.0, 1.3 쭉 가서 최대치가 2.7%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에서 중과가 되는 이제 중과세율 대상이죠. 이거는 3주택 이상일 때 적용이 되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도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할 때 그때 적용됩니다. 그러면 12억 초과 25억 이하는 2.0%, 25억 초과 50억 이하는 3.0%, 50억 초과 94억 이하는 4.0%, 94억 초과는 5.0%. 이렇게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범위는 무조건 최대값,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 가장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표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금액에서 이 종부세는 인별합산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산하죠. 그래서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금액에서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을 공제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9억을 공제한 다음에 그 금액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세부담 사항 같은 경우에 개인은 세액의 150%만 존재합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세액의 300%, 이제 중과세가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 이런 경우는 300%였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세액의 150%까지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역시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계산된 세액을 모두 다 내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종부세이고 이제 네 번째는 소득세 부분인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2023년 기소, 그러니까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세율표입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주택임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주택임대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때는 내 개인의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가지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과 다 더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때 세율은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6%에서 최대 45%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참고로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다른 소득과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신고하구나. 근데 이 신고는 물론 이제 인터넷이 능숙하다면 홈택스에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세무사님께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인데요.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가지고 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소득과 더해서 신고하는 거, 이 둘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대로. 만약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합산과세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요.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많다면 그때는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식을 보면, 이 분리과세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또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두 가지를 모두 다 한 사람을 말합니다. 총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고요. 가장 먼저 필요경비를 빼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의 60%입니다. 이 60%를 빼주는 거죠. 물론 조건은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로 올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요건을 지키면 60%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경비율은 분리과세에 한해서 적용받는 겁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이걸 받지 못해요. 그리고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때 조건은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기타 종합소득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4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금액이, 개인의 기타 소득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4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출세액이 나올 텐데요.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14% 단일세율을 곱한 게 바로 산출세액이 되고요. 여기에서 임대사업자니까 세액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한 개라면 단기 민간임대는 30%,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든 10년짜리든 75% 감면받고요. 만약 임대주택이 두 개 이상이라면 단기 민간임대는 20%,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이때 총 수입금액은 역시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고요. 이때 필요경비는 50%입니다. 요건은 없고요. 예. 물론 50%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과세에 한해서 적용받는 필요경비율입니다. 종합과세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제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200만 원도 앞선 주택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 외에 기타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 초과되면 200만 원 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산출세액은 역시 과세표준의 14%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앞서 이
주택임대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이 간주임대료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이라 하면 주택에서 월세 받는 게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월세 소득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 전세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집을 100개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소득세가 비과세라면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그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액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그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숫자를 셀 때 소형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형 주택의 조건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조건이에요. 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에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이러한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개 이상이고 그 3개 이상의 전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간주 임대료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택수와 보증금 등 합계액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할 때 간주 임대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죠, 올해부터. 이게 예전에는 1200 이하였는데 이 구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400만 원 이하, 그리고 1400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진 공제 금액도 같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108만 원, 522만 원, 뭐 1540만 원, 1940만 원 이랬는데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126만 원, 576만 원, 1544만 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70% 세율을 적용받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6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기본 세율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고요.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이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다만 분양권은 다릅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70%, 1년 이상은 무조건 60%예요. 뭐 2년 이상 보유시 이런 거 없습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만 있다는 거. 그리고 토지 건물은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가 아닌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양도소득세에서 비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사업용이 아니니까 나대지 등이죠. 네, 이런 것들. 이 세율은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더해가지고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포인트가 더해졌으니까 최소 16%에서 최대 55%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증여상속세 세율인데요.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이 세율만 놓고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증여상속세예요. 예. 그런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증여상속에서는 설명드릴 게 너무나 많죠. 그래서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밑에 나와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신다,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예요. 특히나 상속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특히 공제금액에서
좀 복잡한 게 많으니까 증여는 좀 간단하지만 반드시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오늘 이렇게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 상속세까지 세율표를 알아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반드시 세무사님께 맡기시길 바라고요. 다만 맡기시기 전에 자금 계획사, 내가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사용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율표가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